반갑습니다. 드리프 로카니는 강좌 2탄 시작하겠습니다. 2관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테크닉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파샵을 지나가거나 지나 올라오거나 내려오거나 그런 테크닉이 꽤나 굉장히 음정을 정확하게 소리를 내주면서 지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습할 수 있는 두 마디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보를 마디 악보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메트로놈을 92 정도에 놓고 두 배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쿵. 이렇게 지금 두 배로 늘었는 겁니다. 한 마디씩 끊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 쿵. 쿵. 그 다음 마디.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점 뭐냐면 파샵 문지를 2관에서 솔, 피, 솔, 파샵을 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솔, 솔, 피, 솔, 솔 앞에 작은 구멍을 막는 테크닉도 있지만 솔, 피, 솔 하면 밀고 당기고의 테크닉은 음정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부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그 테크닉을 쓰지 마시고 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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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대한 테크닉 운지를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음정을 파샵과 솔에 대한 그 음정에 대한 격차를 정확하게 만들어 보면서 이제 만든다는 건 호흡적인 거를 미세하게 아주 조금 압을 줬다 뺐다 조금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오카리나는 특히 반은 파샵을 왔다 갔다 할때 음정은 굉장히 불안한 악기이기 때문에 호흡을 미세하게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귀에 쏙 들어올 수 있는 음정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2 템포로 두 마디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쿵. 다시 쿵.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하게 리듬이 나오기 시작하면 템포를 90에서 지금 두 배로 연습하는 거에서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1, 2, 3, 4, 5. 다시 3, 4, 5. 자, 익숙해지면 조금 더 땡겨 보겠습니다. 132 템포. 1, 2, 3, 4. 다시 3, 4. 자, 또 익숙해지면 한 160으로 168로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1, 2, 3, 4, 5. 2, 3, 4. 다시 한번. 1, 2, 3, 4. 그래서 완성도 있게
그 다시 92로 돌아와서 전체적으로 지금 짧은 시간 안에서 조금 많이 당기는 연습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완성이 되면 한 칸, 두 템포씩 2번, 2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당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포로 1, 2, 3, 4. 다시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요두 마디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고 연습을 하셔도 파샵을 왔다 갔다 하는 테크닉에서 겁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자신감이 붙는 그런 테크닉적인 연습이 들어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탄에서 뵙겠습니다.